우리 밤의 유쾌한 만남 본격 스탠드업 코믹 톡쇼 클럽 그 웃음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자 입장에서 보니까요, 우리 남자들 딱 보면은 참 척하는 남자들, 그 척하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그래서 삼척동자라고들 하지요. 예. 근데 이게 나이별로 또 척하는 게 또 다 달라요. 20대는 먼저 큰 척, 30대는 센 척. 40대는 자는 척. 50대는 아픈 척. 가장 중요한 60대는 죽은 척. 네. 제 친구 중에도 척을 참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여자친구예요. 근데 얘는 가슴이 큰 척을 해요. 어? 진실로 이렇게 보면은 허당이 내가. 어? 정말 왜 가슴 작은 여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키우려고. 뭐 어떤 여자는 뭐 꿀을 발라본다. 왜? 혹시라도 벌한테 쏘여가지고 커질까봐. 어? 뭐 어떤 여자는 자기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속옷을 입는다. 어? 왜? 혹시라도 채워질까봐. 이런 각가지 방법이 다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었죠. 기능성 속옷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주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데 남자친구는 다 얘가 글래머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첫날 밤에 먼저 샤워를 하러 들어갔대요. 샤워를 하고 들어가갖고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팔을 최대한으로 모아가지고 이게 빗들어가지고 이러고서 이렇게 누워있던 거야. 어? 예? 예, 빗들어갖고 이렇게 이러고 누워있었던 거야. 남편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남편이 첫날 밤이라고 한 30분을 씻고 나오더래. 얘가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계속 이러고. 그러더니 남편이 딱 들어가더니 침대로 쫙 들어온 거야. 날라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남편이 안아줘야 되잖아. 딱 안으려는데 내 친구가 막 울었대요. 거기서 엉엉 막 울었대. 저기야 왜 울어 왜 울어. 저기야 왜 나 팔이 지났어. 솔직한 게 제일 좋아요. 부부끼리면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볼장 다 봤는데. 그렇죠. 제 또 아는 선배 언니가 있는데 왜 남자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40대 정도 되면은 부인 샤워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막 자는 척하고 그런 데잖아요. 어? 근데 이 집은 이 언니가 일을 해요. 집에서 이제 번역일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이 집은 부인의 샤워 소리를 그리워하는 집이야. 남편이. 어? 하루는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밖에서 왜 소위 그 왜 고개 숙인 남자들에게 그 특효약이라고 하는 먹어보거라. 일명 힘내거라. 이걸 하나를 딱 얻은 거야. 하나를 딱 얻어가지고 야 이걸 써먹어야지. 근데 자기가 먹으면 뭐 할 거야. 부인은 맨날 바쁘고 피곤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걸 우리 와이프한테 먹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집에 딱 왔는데 아니나 달러 또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더래. 책을 막 열심히 보고 있더래. 그래서 자기야 바빠? 나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 자기야 커피 한 잔 마실래? 자기가 웬일이야? 그래 타줘.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그 하나를 다 먹이면 좀 그럴까봐 바나를 똑짝 해가지고 이걸 막 도마에 놓고 팡팡팡팡팡 찧었대. 커피에 넣어야 되니까 팡팡팡팡 찧었대. 그러니까 부인이 거실에서 들으니까 뭐가 콩콩콩콩 소리가 나잖아요. 자기야 커피 타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어? 설탕이 굳어서 빡 찐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커피에다 딱 사가지고 부인을 딱 가져줬어요. 부인이 싹 마시더래. 약효를 기다려야 되니까 30분. 그러니까 옆에서 쇼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봤대. 30분 지나자마자 자야 느낌이 없어?
왜 이래 자 이러더래. 아씨 쇼파에서 한 시간만 더 기다려봐야지. 쇼파에서 이러고 있다가 딱 잠이 들었대요. 딱 잠이 들었대.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자고 있는데 손가락을 입에다가 이렇게 이러고 가더래. 자다가 신호다. 어? 그래갖고 눈을 뜨자마자 부인을 와라 깨어났대 했더니 어머 왜 이래 잠이나 자지. 자기가 신호를 보냈잖아. 내가 뭘? 아, 나 입에다가 손가락 집어 넣었잖아. 그 신호 보낸 거 아니야? 그때 이 부인이 딱 그러더래. 아, 침을 발라야 책이 잘 넘어가지. 네, 남자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그 자기의 여자는 다른 여자랑은 틀릴 것이다 라고 믿는 순간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자는 다른 남자랑 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 하지만 이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 착각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믿음이지요. 예, 너무 어렵나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원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김지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끝나시고 일당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남자가 튀는 법의 한상규입니다. 오늘은 어디서 튀어야 되느냐.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추운 날 혼자 이 겨울을 지새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많이들 계세요. 그분들을 위한 소개팅을 많이 하는 시즌이죠. 소개팅에서 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소개팅에서 가장 좋은 분위기 메이커는 뭐 돈,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아닙니다. 요즘에 1순위는 바로 위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위트 있는 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개팅 나가실 때 준비를 하시잖아요. 전날에 마사지를 한다 그러는데 마사지 받으면 좋습니다. 피부만 좋아집니다. 뭐 못생긴 눈, 코, 입. 이 어색한 눈, 코, 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비싼 돈 들여서 성형수술 할 거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성형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성형수술 시술을 하는 겁니다. 가령 뭐 눈가에 주름이 많다. 이런 스카치 테이프 이런 걸로 눈가에 주름을 당겨서 이렇게 펴주시고 이렇게 펴서 당겨주시고 그다음에 뭐 코가 났다. 코가 나가지는 방법이 있죠. 답이 있죠. 이렇게 코에다가 딱 붙이신 다음에 딱 당겨서 이마에다가 딱 이렇게 붙이시고 그래요. 이러고 하룻밤 주무시면 그 다음날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붙이지 마세요. 오랫동안 붙이지 마세요. 그 다음날 어색하게 이러고 다니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첫인상이 중요하고 옷은 정장이 좋습니다. 오늘 제 스타일 괜찮지 않습니까? 네. 집에 있는 그 소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때타올입니다. 때타올. 이런 거 돈 안 들거든요. 때타올 써주고 제 타이 역시 때타올입니다. 네. 놀라시는 분은 뭡니까? 이렇게 뭐 돈 안 들이고도 분위기 연출할 수 있고 좀 더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는 집에들 가시면 흔히들 여자의 머리띠가 많이들 쓰실 겁니다. 일명 곱창이라고 그러죠. 이 곱창을 팔목에다 이렇게 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황태자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네.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얼마든지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제가 처음 만남의 장소를 나가서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인사를.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상규입니다. 참 상당히 아름다우시군요. 좋지 않아요. 아우 좋지 않아. 이런 상투적인 인사하지 마세요. 요즘 분위기에 맞는 그런 튈 수 있는 방법의 인사를 하세요. 가령 뭐 요즘에 자기 자신을 잘 보이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화상캠! 그 잘 보이는 방법이 뭡니까? 45도 각도로 상방향 들어올려가지고 지켜보다가 가끔 이렇게 이쁜 짓 하면서 이때 얘기하는 안녕 만나서 반가워! 깜찍하잖아요. 이렇게 점수를 처음부터 딱 시선을 잡은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셔야죠.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뭐 삼겹살집을 갈 거냐 뭐
순대국밥집을 갈 것이냐 좋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음식이지만은 아주 격조 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을 가세요. 레스토랑을 이렇게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급 이런 비싼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양식집에 가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나이프는 어떻게 잡아야 되며 뭘부터 써야 되는지 당황하지 마세요. 방금 자기 그냥 있는 그대로 위트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점잖하게 고기를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데코레이션 깔려있던 상추에다가 턱하니 싸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마늘도 집어넣고 왜? 같은 고기인데 이건 싸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싸서 이렇게 건네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입안에 넣은 다음에 한마디 건네주셔야 되죠. 느끼세요? 또 하나의 퓨전 문화를 창조하는 겁니다. 절대 미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이미 좀 이렇게 점수를 많이 따놓은 당사일 겁니다. 그럴 때는 굳히기 작전, 노래방을 가세요. 노래방 가시는데 처음 만난 여자분한테 노래방 가실래요? 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누가 가겠어요? 처음 만났는데. 같은 말이라도 격조 있게 하세요. 여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겁니다. 분위기 좋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노래방 가실래요? 칙칙하고 어색한 비디오방 가실래요? 그럼 노래방 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노래방 가셔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여자분들이 발라드를 많이 부르십니다. 왜? 아름답게 고운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뭐 남자들은 뭘 하느냐 옆에서 춤을 춰줘야 됩니다. 왜? 분위기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발라드를 부른다 해서 발라드에 어울리는 춤 뭐 브루스를 춘다 뭐 티비 에로 춤을 춘다 어우 좋지 않아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발라드의 가장 재밌는 춤은 바로 디스코입니다. 디스코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떼수건 춤, 떼털 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오늘 새로운 춤을 여러분께 선보일까 합니다. 일명 부황춤입니다. 부황춤. 건강도 생각하고 춤도 즐겨 즐길 수 있는 부황춤. 이렇게 성냥으로 소주잔에다가 이렇게 넣고 바로 이렇게 붙여보세요. 또 붙여주시고 또 한쪽도 마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붙이시고 딱 달라붙습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기가 다 압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여자분의 노래에 맞는 춤을 춰야 됩니다.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튀고 싶어라. 네.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은 뭐 거의 뭐 분위기 메이커가 됐습니다. 영을 즐겼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 마무리 뭐 애프터 신청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한간 애프터 신청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 담당 PD가 저한테 이런 방법을 권유를 했습니다. 제 컬러링을 새로 바꿨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러면 발신자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한답니다. 좋죠. 유치하고 치사하고 비시대적인 방법 쓰고.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예? 구차하게 전화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여자분이 딱 계시다 그러면 한마디만 건네세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만년이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난 이 순간의 유효기간이 필요하다면 하루이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지 내일 당신을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건넨 뒤 그냥 뒤도 보지 말고 그냥 돌아서 가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느 여자가 안 넘어오겠습니까? 그렇게도 안 넘어온다. 그건 여자가 아니라 동물입니다. 그래요. 올겨울 날씨가 상당히 차갑습니다. 부디 분위기 메이커가 돼서 꼭 사랑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규였습니다. 이야, 오늘 분위기죠. 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개그는 밝고 명랑한 개그쇼! 지금은 좀 이게 어색한 거 알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따라하고 싶어질 거예요. 제가 진짜 겪었던 실화. 제가 이제 컬트 삼총사라고 이제 활동할 당시 알고 있죠? 예, 양쪽에 머리 큰 사람 두 명 이렇게. 점점 머리가 크더라고요. 같이 공연을 갔어요. 뉴욕으로 공연 갔다가 이제 끝나고 뒤풀이라는 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풀이를 갔는데 그 뉴욕이라는 곳이 특이해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술 먹는 대부분 다 간이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방 기계가 있고 마이크가 이렇게 두 개가 세워져 있는데
술을 막 먹는데 옆에 남자 다섯, 여자 두 명이 나가요. 그러더니 마이크 두 개를 딱 잡더니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줄리아드 음대 성악가입니다. 서울대 음대도 아니고 줄리아드 음대생들 하면 아시죠? 술 맛 다 떨어뜨리는 노래. 오 솔라미오 일송송 이런 거 생각하고 제가 아, 다 이러고 있는데 노래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너 이제 알아 혼자 된 기분은 그건 착각이었어. 제일 하이라이트는 소프라노 두 명이었습니다. 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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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바. 자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노래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제가 또 개그맨인데 좌중을 분위기를 뺏기면 또 화나는 게 개그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가서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제가 종교 버전 개그 노래 부르는 거 아시죠? 네, 기웃교 버전으로 그거를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의 새벽 그거 현장. 나 이제 알아 혼자 된 기분을 싸봐 싸봐 그건 착각이었어.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 아쉬워요. 그래서 비웃교 버전도 제가 불러드렸죠. 싸봐 싸봐 그건 착각이었어. 오늘의 개그는 밝고 명랑한 개그 자 제가 이제 여기 한 분 같이 이제 그 여자분께 한번 제가 이제 바람둥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 예. 경미. 아, 예. 경미 씨. 경미 씨를 위해서 이제 남자의 작업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작업할 때 보통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터프형. 경미야, 나 너 되게 좋아한다. 터프형. 2번, 귀여운 형. 경미 씨. 좋아할 것 같아. 예, 이건 잘못하면 재수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가 오늘 선보여드릴 느끼형입니다. 여자를 느끼하게 해서 푹 주저앉히는 거죠. 일명 여자를 닭을 만들어버리는 닭파. 경미 씨, 나도 모르게 어느새 손가락이 전화기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경미 씨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몇 분인지 다 세고 있어요. 오늘 경미 씨랑 딱 3분 43초만 통화할래요. 왜요? 3분 44초부터는 제 심장이 얼어버리니까요. 자, 늘 웃음과 함께 하십시오. 새로운 웃음과 건강한 웃음으로 폭소 클럽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원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 근데 이제 강산만 변하면 좋은데 요즘 어린이들의 세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어린애들 보면은 참 이거 정말 겁날 정도야. 지하철 같은데 자리 만났다 그러면 딱 앉아. 엄마 자리 잡아놨어. 이런 거는 고쳐줘야 돼, 고쳐줘야 돼. 근데 부모가 가만 내비두잖아. 어? 이게 문제다, 이거야. 우리가 옛날에 백화점 같은 데 사인회를 가면 그 어린아이들이 아저씨, 좋아요, 팬이에요, 막 그랬다고. 근데 지난번에 한번 백화점에 행사를 갔더니 8살짜리가 4살짜리 손을 딱 잡고 내 얼굴을 보더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리고 말이야 요즘 어린이는 참 4살짜리 남자애가 3살짜리 여자 손을 탁 잡으려니까 3살짜리 어린애가 손을 탁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4살짜리가 3살짜리한테 너 왜 그래? 우리가 한두 살짜리 어린애도 아닌데. 이게 문제다 이거.
그래서 이게 어린이라는 게 뭐냐? 어린이. 어린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거야. 주인공. 그리고 이 나라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린이는 뭐냐? 이 어려운 때에 잘 다스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 이렇지 못한 어린이를 우리는 어쭈구리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친다 그러면 뭐라 그래? 어쭈구리. 박수 안 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쭈구리. 어쭈구리. 내가 이거 참 또 이런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저 얼마 전에 수족관을 갔어요. 수족관 물고기를 한번 연구하려고 거기 갔더니 단체로 어린애들이 착 올리는. 근데 거기서 제일 어린 학생이 말이야 나를 계단으로 끌고 가. 잠깐만 와세요. 그래서 이렇게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애가 돈을 2,000원을 쫙 주더라고. 내 얘기 잘 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저씨 폭소크럽 잘 보고 있대. 어? 내용도 있고 발음도 정확하대. 어? 그러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 개그가 약하대. 그럴 때 우린 뭐라 그러냐? 어쭈구리.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얼마 전에 신문 봤죠? 에? 초등학생이 말이야 위조 지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뭘 과자를 사 먹었대.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떡하냐. 이 돈 만드는 데가 어디에. 돈 만드는 데가 조폐공사야. 에? 이런 애들은 조폐야 돼. 이런 지금 어린아이들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요즘 초등학생들은 거의 두 개에서 세 개, 네 개까지 학원을 다닌다. 어떤 어린이는 11개를 다니는. 아버지가 지친 어깨로 이렇게 들어와서 밤 11시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애가 학원 11개 끝나고 탁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 얼굴을 보니까 너무 지쳐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나보다 더 사는 게 힘들어 보인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애가 그랬다는 거야. 아버지 돈 벌기 힘들죠? 학원 한 3개 줄어드릴까요? 이랬다. 이게 오늘날 이 학생들의 이게 우리들의 이 초상이다 이 말이야. 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우리 꿈나무야.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작태를 보인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꼭 이런 얘기를 듣고 어린이들이 밤늦게 폭소클로 본 애들은 꼭 폭소 게시판에다가 말이야 어린이를 비하하지 마세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내가 한마디 하겠어. 내가 언제 TV 유치원 게시판에 뭐라 그런 적 있어? 뭐라 그런 적 있냐고. 너희들 말이야 자꾸 그러면은 TV 유치원 밤 11시에 방송하게 만든다. 가만 진짜. 간다. 오늘은 제 친구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5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매일 옷 사주고 매일 밥 사주고 대학 등록금 내주고 졸업까지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5년 동안 양다리를 걸쳤던 거예요. 아이고. 그럼 그 사람이 그 바람둥이예요? 예. 네, 바람둥이. 바람? 예. 네. 선풍기야? 바람피게? 이쁜 여자 지나간다. 네. 회전. 오. 오. 왜 이래요? 진짜. 아무튼 바람둥이들은 네. 다 코드를 막 뽑아가릴 거야. 멋지다. 너네들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다. 오케이.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 왜 주위 사람들끼리 왜 서로 눈 맞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 옆집 아줌마가요. 네. 배달부랑 그렇고 그런 사이고요. 뒷집 아저씨는 회사 비서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요. 이거는 약과야. 진짜요? 네. 내가 아는 집안은 진짜 믿는 도끼 발등을 찍혀버렸어. 어떤 경우? 우리 고모부. 우리 고모부는 우리 고모랑 그렇고 그런 사이고. 이모부는 이모랑 같은 사이에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일성 그게 맞는 얘기냔 말이야. 그게. 아무튼
남자들 바람을 피우고 그거를 속이는 수법도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꼭 남자들 들키는 남자들이 있다니까요. 맞아요.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니까 네. 괜히 더 잘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안 줬던 선물도 주고 평소에 안 쓰던 말까지 하는 거예요. 치. 안 쓰던 말? 네. 야 서남용. 그래서 네가 그때 그랬니? 뭐요? 이쁘다. 그리고 남자들 핸드폰 때문에 많이 들켜요. 네, 문자 메시지 잠금을 해놓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면 무슨 여자들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많이 오냐고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남자들 비밀번호 해놓을 때 잠금 장치를 해놓을 때 번호를 보면 차량 번호나 아니면 무슨 기념일 번호를 해놓잖아요. 이거 너무 단순해요. 제가 핸드폰 얘기가 나서 말인데 얼마 전에 또 새로 남자친구를 사귀었잖아요. 그 남자친구 핸드폰에 최근 통화 목록을 보니까 다 애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양다리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게 저예요. 제가 그렇게 애기 같아요? 재수없어 진짜. 아우. 만일에 네. 여러분의 남자친구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딱 말 한마디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어떡해요? 너의 뒤에서 늘 지켜볼게. 오. 나도 이렇게 똑같이 했거든? 근데 왜 날 신고 안 해? 아 진짜. 저 같은 경우는요, 구차하게 매달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네. 제가 살아갈 날보다 이 세상 남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좀 후회하도록 섹시한 모습만 보여줘요. 죄송합니다. 나한테도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요? 남자가 마음을 돌렸다? 네. 노래방을 데리고 가면은 네. 웬만하면 돌아오더라고. 어떻게 해요? 자기야, 당신을 위한 마지막 노래야. 사랑했으니 책임져. 늦었어 이미 난 이 여자야. 무서워. 도망가죠. 무서워. 아무튼 남녀를 불문하고 이렇게 사랑 가지고 장난치면 정말 안 됩니다. 맞아요. 우리 여자 여러분 혼자면 어때요? 네. 당당하게 살자고요. 네. 맞아요. 바람둥이들 당당하게 버려. 네. 나한테 버려. 나 버려. 네. 여자들 언제나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모든 남녀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네. 우리들의 불만은 계속된다. 미국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인디오하고 한국 사람 이렇게 해서 다섯이서 맥주를 한 잔씩 하게 됐습니다. 생맥주를 건배를 하는데 그 순간에 맥주잔에 동시에 파리 한 마리씩이 다 빠졌어요. 미국 사람이 맥주를 쫙 버리면서 아 우리 미국 사람 돈 많으니까 이런 지저분한 분야에서 술 마시지 말고 딴 데로 갑시다. 그랬더니 이제 독일 사람이 맥주에서 파리를 딱 건져내면서 우리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워낙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 파리가 빠졌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인디안이 독일 사람이 건진 맥주에서 건진 파리하고 자기 파리를 건져서 맥주를 마시면서 안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일본 사람이 잔에서 파리를 건져갖고 맥주는 독일 사람한테 팔아먹고 파리는 인디안한테 팔아먹고 그 순간에 한국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 구석에서 파리를 끄잡아내갖고 피 같은 술 뱉어 어디서 말을 조금 더듬으시는 분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하도 피곤해갖고 옆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 아저씨 제가 대구를 가는데 도착 직전에 좀 깨워주십시오. 제가 지금 저 진행상 빨리했는데 이분은 서울에서 이 말을 시작해갖고 깨워주십시오 했더니 오산 지나갔어요. 오산. 그 잠을 주무시다가 눈을 딱 떴더니 어 대구를 지나갖고 부산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어, 이 양반 웃기는 사람. 그랬더니 옆 사람이 하는 말이 미. 이 사람은 터덧없는 사람이야. 대전서부터 깨우려고 아. 요즘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 2세들도 군대 입대를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오고 잘 안 보여도 보입니다. 군대를 간 이거의 원조가 우리 심형래 선배님이십니다. 심형래 선배가 긴장을 하면은 말을 더듬어요. 그래갖고 신체 검사장 가갖고 맨 마지막에 징집 판정관 앞에 서갖고 긴장을 하니까 온몸이 꼬이면서 아 아저씨 저는 긴장하면 말을 더듬는데 군대를 갔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징집 판정관이 나도 왔다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공수부대 자랑스러운 공수부대 가가셔갖고 취사장에서 일하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어? 신개념의 동물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갖고 사람이 이제 관람을 갔는데 아 동물 체험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더니 오 깨끗한 방에 고릴라 암컷이 한 마리 이렇게 야 이거 동물하고 교감을 느끼는 자리구나. 악수를 청했더니 갑자기 고릴라가 일어나더니 이 사람을 엎어치기 매치기 옷을 다 벗겨갖고 짐도 놓고 막 털을 뽑고 내리고 깔고 안고 막 고릴라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시간이 돼갖고 옷 주섬주섬 입고 나왔잖아요. 아이고 무슨 이런 동물원이 다 있나. 근데 다음은 관람관이래요. 그 들어갔더니 껌껌한 방에 사람들이 쭉 앉아있어. 근데 이 앞에 거울이 있는데 이게 왜 형사들이 수사할 때 쓰는 거울. 여기선 저희가 보이고 저기선 여기가 안 보이는 거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에 조랑말이 한 마리가 딱 들어오고 웬 사람이 들어와갖고 조랑말하고 인사를 하려는데 조랑말이 뒷발로 차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앞발로 차고 떨어지고 쿵쾅쿵쾅 정말 재밌는 거야. 배꼽을 잡고 웃는데 옆 사람들이 아무도 안 웃어요. 아유 저거 안 웃겨요? 그랬더니 저게 뭐가 웃겨요? 아까 고릴라고 한 놈 얼마나 웃겼는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지금 저 11시가 훌쩍 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웃기려고 하는 얘기니까 요즘 세계 각국에서는요 별 콘테스트를 다 합니다. 왜 일본의 어떤 그 호리호리한 체격의 젊은 남자는 많이 먹는 걸로다가 세계를 다니면서 어머 연봉이 어마어마한데 많이 먹는 대회도 있지만 잘 배설하는 대회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변을 누가 더 이쁘게 보나. 그래갖고 이제 3위가 미국 사람, 2등이 이제 일본 사람, 0위의 1위는 이제 한국 사람이 해갖고 심사위원들이 이제 다 메달 걸어주고 상품 주고 뭐 이제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야 미국 사람 뭘 먹고 배설을 했는지 그냥 덩을 어? 뱀이 또아리 튼 것처럼 싹 감아 올려갖고 끄트머리를 빼축하게 딱.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아우 예술 작품입니다. 로댕이 왔다가 할아버지하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사수미가 아우 힙에 힘 줘가면서 살살 돌리면서 마무리에 신경 썼습니다. 아야야 2위 일본 사람. 야 변을 봤는데 왜 프랑크 소세지라고 있죠? 여덟 방울 크기가 똑같아. 1mm의 오차가 없어. 대단한 미연입니다. 아, 어떻게 사수미가 아노 항문에 힘 줬다 뺐다 스톱워치 눌러가면서 했습니다. 네. 야 0의 1등 한국 사람. 변으로 용 두 마리를 쫙 여의주까지 다 물어. 심사위원들이 이런 변이 있나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쌌습니까? 했더니 뭘 어떻게 쌓아요? 쌓는다며 손으로 빚었시오. 감사합니다. 콧물. 어릴 적 코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콧물은 이렇습니다. 콧물을 심하게 빨아들이면 위험합니다. 깜짝 문제.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코풀 다 삐져난 코털입니다. 보너스. 누나 형에게 드리는 보너스. 코를 힘차게 풀 때 코를 확대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콧물이었습니다. 콩. 단백질이 풍부하고 고소한 콩을 후라이팬에 구우면 이렇습니다. 같이 해요. 관계 천분과 사물 흉내를 같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여성분 한 분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가만히 서 계시면 되거든요. 팔을 이렇게 벌리시고요. 가만히 서 계세요. 절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감나무. 감나무의 붉은 감을 먹으러 가는 까치. 빨개질 때가 됐는데. 한번 먹고 가만히 서 계세요. 감나무의 관객 까치의 서남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희진의 환희 오세환입니다. 진희의 최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오상식 씨한테 어떤 영어를 배울지 오상식 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식 씨. 오상식의 영어 첫걸음. 안녕하세요. 오상식입니다. Hi everyone. 자, 오늘 배울 영어는요. 영화 타이타닉의 명대사입니다. 들어보시죠.
트로트로 하면 어떻게 해요? 로즈 Close your eyes Trust me Okay Open your arms Oh Jack I'm flying oh, I'm flying Stop I'm flying Stop Jack I'm flying Shut up 자 오늘 배울 영어는요 두 팔을 쫙 벌려봐 Open your arms 되겠습니다 발음에 주의하시면서 들어보겠습니다 Open your arms 아니죠 Open your arms 맞습니다 간혹 가다가 앞과 뒤의 발음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아니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pen your arms 아니죠 Open your arms 맞습니다 자 발음에 주의하시고요 Thank you, thank you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팔을 힘껏 벌려봐 힘껏 벌려봐 어떻게 표현할까요? Open your arms strong! 암스트롱? 암스트롱 암스트롱 맞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What a wonderful world Shut up! Yeah 오상식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오지명 이정섭 주하라 Food Story 아예 안녕하십니까 그 오지명 이정섭 주하라입니다 예. 오늘 그 소개드릴 음식은 이 비오는 날 소주 한 잔에 그 정말 딱 어울리는 음식 삼겹살 다시라 네. 그러면은 삼겹살을 많이 먹으면은 안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네? 옷에 냄새 배기잖아 이 또 삼겹살은 그 유기농 야채하고 싸서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유기농 야채에다 싸 먹었는데 뭐 이가 빠졌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빨에 상추 낀 거야, 자식아. 음식 이야기였습니다. 정겨운 소리를 찾아서 아 이 소리는 충청북도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선풍기 앞에서 장난치는 소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이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정말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뭐 어디에나 있었지만 옛날에는 없는 사람들이 전부 헐벗고 굶주렸는데 요즘에는요 있는 사람들도 전부 헐벗고 굶주립니다. 있는 여자 연예인들 전부 눈도 찍는다고 전부 헐벗고 있죠. 그리고 야당 총재 하시는 분이 지금 단식한다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는 사람도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도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에요 어? 근데 여러분 저도 옛날에 살 뺀다고 단식을 좀 해봤는데 절대 여러분 굶어서 살 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 참 나쁜 겁니다 사람이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 됩니다 벌써 살 빠져도 달라요 운동해서 뺀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옆에서 누가 형곤아 그러면 왜? 고기가 돌아갑니다 근데 굶어서 뺀 사람들은 형곤아 그러면 왜? 달라. 요즘에 그저 자기의 어떤 그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단식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게 뭐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저는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농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흉년이 들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다가 여기저기서 단식한다고 밥을 굶어 대면 쌀 소비를 누가 시킵니까? 농민들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 23년 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 흉년들 게 뭐예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거든. 비가 23년 만에 이틀에 한 번꼴로 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옛날 김영삼 대통령 때는 비가 0.3mm 왔대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냥 대중 없이 왔대.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아.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게 대통령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 스타일이. 예를 들면 방울 하나 껴도 돼요. 옛날 이승만 대통령은 그랬대잖아요. 방울 대통령이 딱 끼면 이승만 대통령 때는 옆에서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박 대통령 시절에는 안 그랬어요. 박 대통령은 그 양반이 그렇잖아요. 남의 뭐 눈치 안 보잖아요. 그냥 힘차게 꼈대. 그냥 뿡. 그럼 경호원들이 놀랐고 뭐야 그러고 바로 뛰어나왔대요. 그럼 대통령이 내가 낀 거야? 괜찮아 너도 끼어 그랬대. 근데 전두환 대통령 때는 방구를 뿡 끼면 옆에 사람이 각하 제가 꼈다고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덧붙이는 사람이 있었대.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는 방구를 뿡 끼면 바로 대국민 사과 성명. 본인은 앞으로는 절대로 안 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 끼고 맨날 뒤로 끼는 거야. 방구는 뭐 앞으로 껴 뒤로 끼지 뭐.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는 요거는 정권 바뀐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보너. 아유 참 나이 먹고 보너. 제가 저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개그맨이 안 됐으면 아마 선생님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교사들이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 먹다 보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새 그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상담, 카운셀링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성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한대요. 그래서 이가 싫어하는데 어떤 애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러더래요. 선생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친구한테 자위행이라는 걸 배웠는데 솔직히 제가 이걸 배우고부터는 밤마다 이걸 안 하면 잠이 안 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네가 솔직히 이 선생님한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러나 내 말을 명심해라. 너같이 어린 나이에 자위행위를 너무나 많이 하면 이 다음에 두 가지 후유증이 오는데 그 첫째는 건망증이 심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김영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한테 짜증과 실망을 안겨주는 사건과 인물들에게 오직 이 말로써 태클을 걸어보는 모라구라의 김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얼마 전에 말입니다. 부산에서 말이죠. 뇌사 상태에 빠진 한 고등학생의 장기 기증으로 해서 6명의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은 아주 훈훈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장기 기증 정말 숭고한 희생정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 기증에 가장 알맞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튼튼한 심장을 가진 이봉주와 같은 마라토너? 아닙니다. 그럼 매일 훈련을 받는 군인들? 역시 아닙니다. 장기 기증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제가 말이죠.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 부위별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이. 아, 야, 치사 꼈나 여기? 예, 이. 이 말이죠. 의학적으로 말이죠. 이는 말이죠. 씹으면 씹을수록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치매에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여야 나눠서 365일 서로가 서로를 무지하게 씹어요. 아, 그러니 당연히 이가 튼튼해지죠. 일명 조스 이빨. 예. 그리고 말이죠. 이 심장 볼게요. 심장. 아유 튼튼합니다. 국민들한테 욕을 그렇게 먹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강심장이에요. 예. 그리고 이 머리 볼까요 머리? 예. 일단은 국회의원만 되면 말이죠. 4년 동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머리를 안 써. 뇌가 새 거야 새 거. 아주 최고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소화 능력이 끝내줍니다. 수백억을 먹어도 멀쩡해요. 소화 잘 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말이죠. 정치인들의 장에는 말이죠. 숙변으로 이게 만 원짜리가 껴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제거하기 위해서 알아서 또 단식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말이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바로 이 모든 걸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는 게 조급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한다. 아줌마, 빨리 되는 걸로 빨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빨리 얘기해요. 아줌마, 빨리 되는 걸 빨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말이죠. 이 정치계에도 이 조급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이 검찰이 이 대선 불법 자금에 관한 재계 전반에 관한 이 철저한 조사, 지금 사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 정경영 회장 대행이 말이죠. 검찰총장을 찾아가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조사 좀 빨리 끝내달라. 사정을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광경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경영 회장 60대신 분이 중년 남자 검찰총장의 손을 꽉 잡고 사정 좀 빨리 해주세요. 분위기가 묘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요번에 검찰 말입니다. 모처럼 국민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정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아주 길게, 아주 시원하게 한 방울의 의혹이 없이 철저하게 해주셔서 모든 국민들을 만족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구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북서클럽 즐거우셨나요? 네, 그렇다면 우산을 활짝 펼쳐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을 속삭이세요. I'm coming home, I've done my time. And I've got to know what